학생들이 한겨울에 바닥에 나갔기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 그냥 그런 정도 당연하지 않고. 당국 입장에서도, 어제 저희가 일종의 명령, 예고 명령을 발표한 거고, 학교 당국도 불응하거나 시간을 좀 연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수백 명이 가정되게 하는 상황이라, 감정도 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단 이해 좀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생기는 이제 보수적인 문제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안 되는 문제도 저희가 통로라든지 이 통제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관리 인력, 의료 인력, 뭐 이런 인력들이 2명 이상이 장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통로라든지 출입이라든지 이런 방식은 노하우도 있고 잘 관리할 거고요. 세 번째는 안에 현재 거주하고 있고 또 단기간 내에 당장 대책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드렸어요. 학교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대책을 만들고는 계시던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피해 있지 않게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뭐 보상도 주든 아니면 뭐 임시 주거도 주든 학교하고 상의해서 그 학생들이 한겨울에 뒷바닥에 나갔기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이 그런 정도로 당연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고 발송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제가 때려붙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맞습니다. 중에 5~6건 외에는 전부 자진처가 하고 있고 다 협의를 통해서 흔쾌히 잘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마구 죽이는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자치구 담당 국장이 있는데 학생들하고도 소학생하고도 직접 소통을 저희가 만들 테니까 연락 주시고 필요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잘 안 되면 저한테도 하세요. 여기다 메시지를 주시면 트위터에다 써도 제가 다 읽어보지만 네,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 보냈습니다. 주시면 학생들 공유하시고 저한테도 직접 주세요. 얘기가 잘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뭐 내가 학생들